자, 여기 오행 배속도가 있는데요. 오행 배속도는 여러분들이 다 애워버리면 좋습니다. 이거는 애워버리면 좋은데 처음에 다안 애워줄 거예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도 잘안 되고,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해서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기 항상 보고 외우고, 처음에는 자기 책상에다가 이거 많이 붙여놓고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오행은 뭐죠? 목화 토금수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뭐 목화 토금수에 뭐가 있어요? 음양이 떨어졌죠. 양, 음양, 음양. 그래서 음양,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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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있죠. 자, 천간은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죠. 자, 비축된다. 간목, 을목, 병정, 정화, 그 다음에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신금, 그 다음에 임수, 계수 이렇게 오락이죠. 뒤에다가 에오라서 간목, 을목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건 뭐다? 양. 그래서 갑병, 무, 경, 임. 뭐다? 이거는 양. 그 다음에 을정, 기신계. 이거는 뭐다? 음. 우리가 앞에서 그 60갑자에서 이거 다 배웠습니다. 갑병무경임, 을정기신계, 양과 음, 갑목을목, 병화정화, 무토기토, 경금신금, 임수계수 이렇게 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 지지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그러죠. 자, 임묘진은 뭐예요? 봄이죠. 봄은 뭐예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묘가 뭐예요? 나무. 진은 뭐죠? 진술, 충, 미는 뭐야? 전부 토예요. 그래서 지지에서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진술 충미가 있어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토가 중앙에 있어서 앞에서 배웠죠. 그거 빼버리고 임묘, 사오, 신유, 해자 이게 뭐예요? 전부 오행이죠. 자, 그러면 임묘는 뭐예요? 나무. 그 다음에 사오, 화죠. 그 다음에 신유, 금. 그 다음에 해자, 수.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거 양, 뒤에 거 음, 이렇게 임묘, 사오, 그 다음에 신유, 해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앞에서 우리가 60갑자에서 양은 양끼리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 을축이 있잖아요. 갑자 을축, 병,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 을해. 그랬죠. 그래서 이 해는 뭐하고 결합됐어요? 을하고 결합됐죠. 그러면 을은 뭐예요? 을은 음이잖아요. 그러면 해수가 음이죠, 실은. 그 다음에 갑자. 갑자는 갑이 양이잖아요. 그러면 자수도 양이라는 거예요. 양끼리 결합되니까, 음끼리. 그런데 자수가 원래 양이긴 하지만 여기서 쓰임은 뭐로 쓰인다? 음으로 쓰이고 해수가 음이지만 뭐다? 양으로 쓰인다. 요거에 좀 독특하다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 성수. 자, 생수는 처음에 나온 수예요. 처음에 생하는 수. 그 다음에 자, 수는 뭐냐면 생수는 다섯 개니까 1, 2, 3, 4, 5, 6이 1, 2, 3, 4, 5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토의 수인 5를 더해가지고 6, 7, 8, 9,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는 뭐다? 1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5 더하면 뭐죠? 16. 그래서 수는 16. 그 다음에 27은 뭐다? 화. 27은 화. 그 다음에 38은 광땡이 나오죠? 38은 뭐다? 땡. 나무. 그 다음에 49는 금. 50은 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호랑이, 토끼 이건 다안 해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5방은, 자, 목은 뭐죠? 목은 동. 화는 남. 토는 중앙. 금은 서. 수는 북, 다 아시죠? 계절도 다 아시죠? 춘하, 추동. 자, 이거는 저기 진술충미. 자, 진술. 진술은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음이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했어요. 충미는 뭐다? 음이다. 어떻게 만났다? 축과 미토 사이에 보면 여기 옆으로 쫙 그어져 있죠? 두개다 마이너스 표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충미는 마이너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진술은 말을 더해라. 말을 더 보태라. 그러니까 플러스구나. 이렇게 억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춘하추동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이거는 봄이니까 당연히 아침이죠. 낮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 햇빛이 발굴되고 그 다음 토는 중앙 바뀐 때고 그 다음에 금은 해질 무렵 수는 뭐다? 저녁이다. 야밤이다. 인생은 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기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오상은 인의 예지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인은 뭐다? 어지입니다. 나무가 자란 거 보면 어진 생각이 나나요? 얘는 뭐예요? 화, 불 같은 사람들이 얘를 중요시 여기죠. 신은 뭐다? 토, 믿음을 주죠. 그 다음에 의리, 금이죠. 행동 뭐 이런 뭐 의리파들이 원래 주로 의리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수는 뭐다? 지혜를 의미한다. 혼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생각하는 거, 잔머리 쓰는 거, 이거 뭐다? 수다. 그래서 지혜를 의미한다. 자, 이는 착하고 어질고, 예는 예의 바르고 적극적이고, 신은
믿음직스럽고 끈기 있고, 은은 의리 있고 절제력 있고, 지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다 이야기했죠. 자, 많을 때 목이 많으면 명예를 지향한다. 그 다음에 화가 많으면 의사표현이 명확하다. 제가 화가 많은데 그래 보입니까? 토가 많으면 끈기가 있다. 그 다음에 금이 많으면 굉장히 비판정신이 강하다. 그 다음에 수가 많으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다. 많을 때 단점. 자, 명예지향적인데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겠죠. 그 다음에 다혈질. 저도 다혈질 기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토나 고집이 세요. 그 다음에 금은 잔소리가 심하고 수가 많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다. 잡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잡머리를 많이 쓴다 이거죠. 자, 오심은 뭘까? 다섯 가지 마음인데. 자, 오심은 제가 별로 못본것 같아요. 희열. 목은 희열, 화는 다변, 토는 건체, 금은 급석, 수는 음용. 요거는 이해되죠? 수는 속말 못 알아듣지 않을까? 그러면 뭐야? 음용스럽고. 그 다음에 금은 약간 행동파예요. 급속하죠? 그 다음에 토는 건체. 화는 뭐예요? 화는 뭐예요? 안에 있는 거막 발산되는 거 아니에요? 폭발하는 거니까. 뭐예요? 말이 많아요. 다변. 그 다음에 목은 기뻐하나 봐요. 봄이 새싹이 나서 기뻐하나 봐요. 희열. 자, 7점. 목은 노고, 화는 기쁨이고, 희고, 신은 사, 또는 근시무자죠? 이게 근시무자 또는 생각을 엿자. 생각을 엿자네. 근시무자가 아니라 근시무자 이게 아니죠. 근시무자는 이렇게 쓰니까. 아, 생각을 엿자. 맞습니다. 사려.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근시무자. 여기에 이제 사람이 무슨 사람 빼버리면 근시무자고, 그 다음에 비, 스풀비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놀랄 경하고 공포 뭐죠? 공포스러워 할때 공짜죠? 자, 마음은 천진난만. 새싹 보고 좋아하는 사람 천진난만하죠. 그 다음에 화가 많은 사람은 분노격정, 신은 안정평화, 금은 살기 의리, 수는 금모술수. 자, 오사. 자, 우리가 목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 직종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무를 키우는 거 뭐예요? 교육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에 이제 관계된 걸 이야기할 때 직업이 교육이 한 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 교육, 건축 이런 게 이제 목이 많은 사람들이 직업 특성이거든요. 그럴 때 교육이 들어가 있죠. 물론 화도 교육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나무의 본질적인 그 직업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데 교육이 있다. 목은 교육이다. 키우는 거죠. 화는 뭐예요? 사업. 토는 영농, 정교. 뭐 토니까 영농이나 정교겠죠? 그 다음에 금은 칼이나 총이기 때문에 군인 혁명. 그 다음에 수는 법관. 보통은 이제 금에도 우리가 법관을 얘기하는데 검찰. 그러니까 숙살직권이 있을 때 말하는데 법관은 좀 생각이 사리가 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의 이야기할 때 법관을 배치한 것 같아요. 칼은 뭐예요? 의리죠? 군인 혁명. 화가 사업인가 봐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 어쨌든 목은 교육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토는 영농 정교. 근데 토가 교육도 있어요, 실은. 그다음에 금은 군인혁명, 수는 법관. 적성 문과 미술. 목화가 많으면 요거는 뭐냐면 문과 쪽이에요. 금수가 많으면 경찰 이과 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과 계통. 자, 화가 많으면 특히 방송이 강해요. 특히 근데 화가 없이 신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사주에 신금이 많거나 그러면 병신 합소해서 병하고 합을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방송계에 있으신 분이 많아요. 병화가 많아도 방송이 있지만 병화가 없이 병화를 탐낼 수밖에 없는 사주들 있죠. 병화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사가 많은 사람들, 신금이 많은 사람들. 제가 아는 그 탤런트 보니까 신금이 3개나 있어요. 그러면 병신 합소해서 병화를 끊어오잖아요. 합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탤런트를 하고 있나 봐요. 주로 이제 뭐다? 이거는 저기 목화는 뭐다? 문과 쪽이다. 특히 이제 예술로 말하면 미술계예요. 그러면은 금수는 뭐냐면 음악이에요. 왜 그럴까요? 금수는 왜 그럴까요? 금수는 쇳소리잖아요. 쇳소리는 뭐예요?
뭐 치는 타악기 소리라든가 피아노 소리 다 뭐예요? 금 성분을 때려서 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과 관련된 것보다 금수 관계된 것은 주로 예술도 음악 계통이고, 자, 먹이나 불은 뭐예요? 이게 나무 같은 걸로 먹도 만들고 나무 모양이잖아요. 붓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그거는 미술 이런 쪽이 많다. 그래서 문과 쪽은 그 목화가 많으면 문과 쪽, 금수가 많으면 이과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금 성분에서도 우리가 나눌 때 문과자라면 문과 쪽이라면 법, 금융, 경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이과라면 사람 생명을 다루는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 정도 대충 이야기하면 되고요. 토는 뭐 부동산, 땅, 건축인데 이런 쪽 이야기하지만 갑목도 마찬가지예요. 갑목도 건축이 들어있어요. 특히 갑목은 뭐예요? 큰 건물을 말해요. 아파트 같은 거. 갑목은 나무가 크잖아요. 그렇죠? 갑목은 큰 나무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은 부동산을 해도 당신은 아파트 쪽에서 일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갑목이 많으면. 그 다음에 금은 군인, 경찰, 의사, 간호사, 운동선수, 이과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되고, 주로 칼을 휘두르는 거, 군인, 경찰 또는 칼을 휘두르는 거 모르겠어요. 의사, 간호사도 그렇죠. 간호사도 이제 그 칼을 휘두르는 분야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칼을 휘두르진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직업은 목은 교직자, 화는 아까 연예인이라고 그랬죠. 약간 방송 기질이 있어요. 저도 화가 많아서 그런지 유튜브 하죠. 뭐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내캔대로 하죠. 그래도 말이 크게 꼬이지 않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토는 이제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듬직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은 군인, 경찰, 수는 도둑, 사기. 수가 기분 나쁘겠는데요? 자, 오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곡지, 염상, 가색, 종역 앞에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색깔도 청적, 황백, 흑 이야기했습니다. 자, 봄에 뭐가 분다? 바람. 풍이에요. 봄의 풍이에요. 모기풍. 그 다음에 화는 열이나 더위겠죠. 그 다음에 토는 습. 그 다음에 금은 뭐다? 조. 왜 그런다 했죠? 가을에 물들을 다 제거해. 물기를 제거하고 음의 기운이 내려간다고. 내려오면서 물기를 다 뿌리로 내려보내요. 물기를. 그리고 낙엽 같은 걸 어떻게 해요? 다 말라붙들어지게 하죠. 이게 조예요. 겨울은 뭐다? 차갑다. 오미. 자, 목은 신맛, 불은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그 다음에 신은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장은 간담, 그 다음에 간담 근육. 이렇게 할게요. 목은 간담 근육, 화는 뭐다? 심혈계, 심혈계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심혈질환? 심혈계통. 자, 토는 뭐예요? 비위. 비장, 위장. 그 다음에 금은 뭐다? 아까 이야기했죠? 폐, 대, 피. 폐나 대장, 피부. 이런 쪽이 모피나 이런 쪽을 말한다. 그 다음에 수는 뭐다? 신장, 방광. 그 다음에 여기는 골이 있어요. 골과 혈. 근데 여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두 개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간담, 심장, 비위, 폐대장, 신방광, 심장, 소장. 이렇게 심소장, 간담, 심소장, 비위, 폐대장, 신방광 이렇게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체는 견흉, 적두, 복잘 익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목, 눈이에요. 눈. 자, 눈이 목이 약한 사람보다 간담도 약하지만 목이 눈이 쉽게 나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화는 뭐다? 여기 심장, 소장인데 혀. 혀와 관계되다. 그 다음에 여기 토는 비위인데 입구, 입술순. 그래서 아까 미음, 비음, 피음 뭐라 해서 전부 순음이라서 순음, 입술순. 비, 자, 이거는 뭐다? 금은 비, 코, 코비자. 그 다음에 순은 이. 그래서 두비, 복이, 복부와 이, 그 다음에 머리와 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체질병은 당연히 요 위에 요것에 해당되겠죠. 간, 슬개, 신경계, 두통, 얼굴. 그 다음에 화는 심장, 소장, 눈병, 편두통, 고혈압증. 그 다음에 토는 비장, 위장, 복부, 피부, 당뇨. 그 다음에 금은 폐장, 호흡, 대장, 긁곤사지. 그 다음에 수는 신장, 방광. 자, 대표적인 거만 보면 돼요. 수는 신장, 방광. 그 다음에 금은 폐,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금은 뭐, 저기 토는 뭐다? 비위, 비장, 위장, 복부, 피부. 그 다음에
화는 심장 혈관계통, 심장 순환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은 간담 쓸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행의 불균열이나 건강 문제는 뼈의 질환 수준. 아까 뼈가 있었죠, 여기도. 근육인데, 근육, 뼈의 질환 순환. 그 다음에 화는 혈관 질환. 혈관이라고 아까 얘기해서 심혈계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그 다음에 금은 우울증, 자폐증이 되나요? 우울증, 자폐증, 금이. 그 다음 수는 아까 이야기했죠. 수가 부족하면 여자과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 이렇게 생식기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우울증, 불면증, 무력증, 두통증 이런 게 있다. 자, 오성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목은 무닥, 어금니. 그 다음에 화는 햇소리, 니은, 뭐 니은, 리을 이런 거, 아 여기 있네요. 자, 목은 어금니이기 때문에 기역, 키역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화는 치음이기 때문에 햇소리, 니은, 디귿, 리을, 티귿. 그 다음에 궁음, 목구멍 소리는 잉응, 희응이죠. 목구멍, 잉응, 희응. 그 다음에 시옷 소리는 뭐냐면 금은 시옷이라고 했죠. 시옷, 지읒, 치읒. 이렇게 이사이로 나는 소리가 치읒. 이런 게 뭐야? 이거 전부 금의 소리예요. 금의 성은. 그 다음에 수는 뭐다? 미음, 비읍, 피읍. 그래서 입수순, 입수늠이라고 그래요. 수늠. 신물은 뭐냐면, 신물은 신령스러운 물건을 말하는 창룡, 주작. 남주작. 그렇죠? 남주작. 북쪽은 뭐예요? 현무. 동창룡. 동쪽 창룡, 남주작. 그 다음에 황룡은 중간. 그 다음에 섭외코. 서쪽이죠. 금은 서쪽. 그 다음에 북쪽은 현무. 이거 신물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창룡 동쪽, 주작은 불, 남쪽, 백호는 하얀 호랑이니까 백색은 어디라고 하세요? 서쪽이라고 그랬죠? 현무는 뭐예요? 이게 현자가 거물현자예요. 하늘전 따지 거물현 누루왕 그랬잖아요. 검은색은 무주? 어디라고 했죠? 수라고 그랬죠. 하늘전 따지 거물현 누루왕 할 때, 거물현. 그래서 현무는 수를 의미해서 북쪽을 의미한다. 백호는 하얀 호랑이. 그래서 이거는 금의 색깔 서쪽을 의미한다. 황룡은 뭐예요? 황은 뭐예요? 토죠. 중앙. 그 다음에 주작. 주작은 뭐다? 남쪽. 햇빛을 말한다. 화를 말한다. 창룡. 자, 창룡은 뭐예요? 용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다? 봄을 의미한다. 봄의 용. 자, 창룡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죠? 바람이 일어나죠. 바람은 어디로 가세요? 봄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끝났나요? 이 한자를 읽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각주에 보니까 8번에 각주에 있으니까 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번역하고 있으신 분이 모르겠는데 제가 번역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꼼꼼하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각주권은 안 읽고 처리하려고 각주 다 넣어놓은 건데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개필담 맞죠? 몽개필담. 제가 혹시 잘못 읽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권칠상수일 여기서 나왔어요. 자, 홍범에 뭐라고 했냐면 오행수, 오행의 수를 가지고 수는 자지. 여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From to예요. 1, 5. 그래서 오행의 수는 1부터 5까지 있다. 선, 먼저, 유학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들, 먼저 공부한 사람들은 뜻일까요? 위, 일컬었다. 지차,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오행생수라고 했다. 오행의 생수라고 했다. 1부터 5까지가 오행의 생수라고 했다. 그래 말이죠. 각, 이 각까지 오행이 익, 더할 익자죠. 더했다. 이 토수. 토의 수를 더했다. 토가 뭐냐면 오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위 성수. 그래서 뭐가 됐다? 성수가 됐다. 자, 목화 토금수에 각각의 수가 부여돼요. 아니, 근데 아까 우리가 수는 뭐예요? 수는 뭐라고 했죠? 1이라고 그랬죠. 화는 2, 그 다음에 목은 3, 그 다음에 금은 4, 토는 5였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성수예요. 성수에, 아, 이제 생수예요. 이 생수에다가 토의 수인 5를 더하면 뭐가 됐다? 이게 토수라고 됐잖아요. 토수. 토의 수를 각각 더하면 뭐가 됐다? 이게 바로 성수가 됐다. 그러면 자, 수가 1이죠. 1에다 5를 더하면 얼마죠? 6이죠. 그래서 1, 6은 뭐다? 수. 물이에요.
그 다음에 화가 2죠. 2에다 올다면 7이죠. 그래서 2, 7은 화. 그 다음에 3에다 올다면 8이죠. 3, 8은 목. 그쵸? 그 다음에 4에다 올다면 9죠. 4, 9는 뭐다? 금. 그 다음에 5, 10은 뭐예요? 5에다 10, 5에다 올다면 10이죠. 이건 뭐다? 토. 그렇죠? 이런 의미입니다. 2, 위, 오행, 비토불성. 직역하면 이것을 일컬어서 오행이 비토, 토가 없으면 토가 아니면 불성, 성이 될수 있다, 이룰 수가 없다. 아까 토의 수를 더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 성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가 없으면 이 성수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이 오행은 토가 없으면 성수가 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의미를 이야기할게요. 고, 그러한 까닭에 수생일, 수가 수의 생수는 뭐예요? 1이고, 2, 성, 6. 그리고 성수. 토가 5자, 5니까 1에다 5를 더하면 성, 6. 성수는 6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수의 생수는 1이고, 거기에다가 5를 더해서 성수는 6이 된다. 그 말이죠. 화생이, 화의 생수는 2가 되고, 여기에다가, 토의 수 5를 더해서 5를 더하면 7이 되는데, 이건 뭐다? 2, 성, 7. 그래서 성수는 7이 된다. 목의 생수는 3인데, 여기에 토의 수 5를 더해서 8이 된다. 2, 성, 8. 성수 8이 된다. 금생 4. 금의 생수는 4인데, 2, 성, 9. 여기다 토의 수 5를 더해서 뭐가 된다? 9가 된다. 토생 5, 2, 성, 10. 그래서 토의 생수는 5인데, 여기다가 5를 더해서 10이라고 하는 성수를 만든다. 합지. 이것을 합하는 것이 위. 된다. 뭐다? 50, 6, 5. 자, 50이 있고 또 5가 있다니까 55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우리가 주판 계산하면 뭐예요? 55가 됩니다. 1부터, 우리 주판 처음 배울 때, 주판이라고 그러죠? 처음 배울 때 1부터 막 5까지 제 시골에 있을 때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그것만 죽으라고 연습하는 거지. 1부터 10까지만. 좀더 나가면 20까지. 20까지 나갈 때 210인가요? 210?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1부터 10까지 되면 50이었던가요? 55였어요. 1부터 20까지 더하면 210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 황제소문에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토생수어. 토의 생수는 뭐다? 오다. 성수여고. 성수도 또한 오다. 그러면 합친 뭐예요? 10이 되는 거죠? 개, 모두, 덮을 개자죠? 덮을 개. 수화, 목, 금. 수와 목, 수와, 아, 수화, 목, 금, 이 모두를, 토, 이, 성. 토를 기다려서, 기다릴 때 짜죠? 토를 기다려서 성수가 된다. 토갱 무소대. 토는 갱. 이게 고칠 겸? 다시 갱 자, 그런가요? 고칠 겸 다시 갱 자. 다시? 다시라고 보면 고친다는 게좀 많이 이상하죠. 토는 다시 무소대, 기다리는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토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토를 뺀 수화, 목, 금은 토를 다 기다려서 플러스 50에서 수가 되는데 토는 다시 뭐 이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기다리는 바가 없다. 고, 그래서 지, 일로, 이, 이. 그래서 15에서 그친다? 이게 1호가 뭡니까? 고지. 그래서 고지 멈춘다. 1호. 1호에서 1호를 멈춘다. 멈추었을 뿐이다. 이건 어조사 1호 보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화이위도. 그려서. 그림 맞자죠? 그려서 도가 된다. 그림도 짜죠. 또 도면 할때 그림도, 도장, 그림. 그려서 그림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길이, 그리, 그 위치가 각연 볼 수가 있다. 그 위치를 알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위지도자. 자,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목우동. 자, 설은 설정하다. 이런 말을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원래 이게 베풀설자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다, 어디다 위치하다, 배치하다 이렇게 의미를 같아요. 목을 어디다가? 동에다가. 아까 뭐예요? 동에, 목은 동쪽이라고 그랬죠? 설금우서, 금은 서쪽에, 다 똑같은 소리죠? 화거남, 화는 어디에? 남쪽에 거하고, 수거북, 수는 북쪽에 비치하고, 토거중앙, 토는 중앙에 비치한다. 사방, 이네 군데의 방위가 자위생수, 각각 스스로 생수가 되고, 각병중앙지토, 각병, 여기에다가, 각각에다가, 아우를병자죠? 아우를병자 맞나요? 나란히병, 아우르병, 겸하다. 중앙지수토, 중앙에 토를 더해서 이위성수, 성수가 되는 것이다. 토 길이 각연, 토는 그 위치를 알수 있다. 각연, 볼 수가 있다. 그 말이니까요. 위지도자, 그림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설목우동. 아까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설금우서, 화거남, 수거북, 토거중앙. 생수, 각병, 중앙지, 토, 위성수. 아, 이건 앞에 토 중복되는 말이네요. 뺄게요. 토, 자거, 기위. 토는 그 스스로 그 위치에 거하고 있다. 머물고 있다. 갱, 더욱이, 무소병. 나란히 있지 않다. 자연지, 유, 오수. 자연이, 자연은 오수, 오수에서, 오수, 그치는 게 오수가, 오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친다. 이렇게 덮어서 토를 덮어서 불수, 모름지기죠? 모름지기, 갱, 대, 토, 이성, 야라. 다시 토를 기다리지 않고서 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덮을겠죠, 맞죠? 이게 좀 해석이 애매한데, 토는 스스로 그 위치에 거하고, 다시 무소병, 다시 아우르는 바가 없다. 자연은 지, 멈추는데 유오수, 다섯 수를 가지고 있음에 멈추고, 이렇게 덮어서, 토를 덮어서 불수, 모름지기, 갱, 다시, 토를 기다리지 않고 성야가 된다. 성이 된다. 합오행지수 위 50. 여기 오를 토를 다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를 다시 기다리지 않고 55가 된다고 했죠. 아까 55에서 5를 빼버리면 합이 얼마가 되냐면 오행의 지수가 뭐다? 50이 된다는 거죠. 1부터 10까지 더하면, 그러니까 1, 6은 다 오고요. 2, 7 나오고, 그 다음에 3, 8 나오고, 4, 9 나오는데, 5, 10인데, 5를 하나 뺀다는 의미로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 6은 뭐냐면 7, 2, 9는 9, 3, 8은 11, 4, 9는 13. 여기 10만 더하면, 계산하면 20, 20, 50이 돼요. 그래서 50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대연지수란 말이 아마 50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50. 그래서 즉 대연지수야라. 이것을 50이 된다. 대연지수가 되는 것이다. 차. 이것이 또한 유리. 이치가 있는 바이다. 차역 유리. 또한 이치가 있는 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중국 고전이라면 제가 해석을 좀 깊게 연구해서 할 텐데 그냥 준비 없이 대충 되는 대로 이제 각주 있는 내용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다가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자,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설명드렸는데 자꾸 반복해서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오행패속도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뭐다 외울 필요는 없더라도 꼭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다 외우시면 반복해서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중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엔 좀 외울 게 엄청 많죠. 그래서 동양학 처음에 공부할 때, 동양학은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특히 이게 명량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풍수, 주역, 막 이런 거 공부, 특히 도교, 막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아, 너무 빠진가 싶어서 그만해, 아, 이제 그 신경 안 쓰다가 다시 하고는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하고, 어쨌든 이 오행배석도 여러분들 꼭, 자꾸 반복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